커피 한잔 할래요 커피 한잔 할래요 두 입술 꼭 깨물고 용기 낸 그만 안녕하세요 커피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눌 박영순입니다 혹시 이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비엔나에 가면 비엔나 커피 빼고 다 있다 우리에게 친숙한 비엔나 커피라는 명칭이 잘못됐단 말이겠죠? 맞습니다. 이탈리아 사람들이 이태리 타월이라고 하면 황당해 하잖아요. 네덜란드 사람들한테 더치페이나 더치커피 이렇게 얘기하면 잘 모른단 말이죠. 사실 비엔나에는 비엔나 커피라는 메뉴가 없습니다. 뜨거운 커피 위에 휘핑크림을 듬뿍 얹으면 비엔나 커피가 되는데 비엔나 사람들은 그것을 아인슈페너라고 부릅니다. 직역하면 말 한 마리가 끄는 마차를 뜻하고 그냥 일반적으로 마부를 지칭하는 것으로 통합니다. 17세기의 마부들이 흔들리는 마차에서도 이 커피를 들고 흘리지 않도록 그 위에다가 생크림을 얹어서 먹은 것에서 비롯됐다는 설이 있습니다. 비엔나 커피는 커피의 긴 역사에서 각성효과 등 기능적인 측면보다는 맛에 중점을 둔 유럽 최초의 카페 베리에이션 메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베리에이션 좀 낯설죠? 이 베리에이션은 변주곡을 뜻하는 음악 용어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멜로디가 계속 반복되고 거기에 약간의 변주나 다른 악기를 넣어서 다른 느낌을 주는데 커피에서도 에스프레소나 커피를 기본으로 해서 우유, 크림, 캐러멜, 초콜릿 같은 것을 막 섞어가지고 다양한 맛을 내는 그런 메뉴들을 총칭으로 뜻하는 것이죠. 에티오피아에서 이제 예멘을 거쳐서 오스만 트리케로 이스탄불로 거기에서 이제 커피 하우스의 문화를 만들고 대중화한 다음에 유럽으로 커피가 건너지는 데에는 두 가지 루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탈리아 베니스 상인을 통해서 수입되는 경로고 또 하나가 1683년 비엔나 전투를 통해서 오스트리아로 들어가는 것이죠. 비엔나 전투는 역사적으로 이슬람의 유럽 지배를 막은 전쟁이라는 의미를 갖는데요. 커피에서는 오스트리아의 커피가 전해져 비엔나 커피를 탄생케 한 사건으로 기록됩니다. 오스만의 30만 대군은 승기를 잡는 듯 했다가 갑작스럽게 폴란드 리투아니아 연방군이 크리스토교 연합군과 함께 가세하면서 이게 급해지자 황급히 달아났거든요. 그때 군사들에게 먹이던 커피 생두를 3더미만큼 그냥 두고 갔습니다. 오스트리아 측은 청록색의 그 커피 생두들이 오스만군이 데려온 코끼리 먹이 정도로만 생각하고 그냥 버리려고 했죠. 당시 유럽은 커피를 마셔본 적이 없으니까 그 귀하고 비싼 커피 생두를 동물 먹이라고 보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랍 지역 출정이 잦아서 커피의 가치를 잘 알고 있던 군인 프란츠 콜스츠키라고 한 사람이 그때 때마침 전쟁에서 공을 세웠거든요. 그 엄청난 생두를 국가로부터 상으로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커피하우스를 차려서 그 생두를 병에 담아가지고 쭉 진열했죠. 그 생두가 병에다 집어넣는 건 굉장히 지혜로운 거예요. 물기가 닿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게 병에다가 에메랄드빛 생두를 이렇게 담아두면 푸른 색깔로 빛납니다. 사람들이 코스츠키의 이 카페에 가보면 병들에 쭉 있는 커피 생두들을 보고 야 저기는 파란 병이 많은 집 블루버틀이라고 얘기했죠. 자 블루버틀을 제거하는 초창기의 커피는 모두 재지배 방식이었습니다. 진하게 볶아서 커피 원두를 최대한 곱게 갈아가지고 이걸 서너 차례나 끓이면서 농축을 시키니 유럽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썼죠. 물론 아랍의 무슬림들은 오직 신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를 하려고 잠을 깨려고 하니까 이 쓴맛을 참아냈지만 이거를 그냥 문화로 여기던 오스트리아 사람들로서는 그러한 엄청난 쓴맛을 굳이 애써 참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커피에다가 이제 우유나 크림을 넣어서 부드럽고 달달하게 마시면서 다양한 베리에이션 메뉴를 만들어냈던 것이죠. 마침 오스트리아는 빵으로 유명해요. 이 빵집 가면은 반죽에 사용하려고 하는 크림이 여유있게 있었고 바로 그 커피에 크림을 집어넣으면서 아인슈페너, 비엔나 커피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마부들이 즐겨 마시던 이 커피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는 왜 이렇게 비싼 것처럼 보이게 된 걸까요? 물론 서구에서 수입된 문화라는 측면에서 점수를 높게 받기도 했지만 아인슈페너 커피가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고급 커피로 대접받은 데에는 이승만 대통령과 프란체스카 여사의 러브스토리가 큰 몫을 했습니다. 프란체스카 여사는 1900년대 비엔나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분이 33살이던 1933년에 스위스로 여행을 갔다가 제네바의 한 식당에서 우연히 당시 58살의 이승만 박사와 합석을 하게 되죠. 여기서 인연이 맺어진 다음에 두 사람은 편지를 서로 나누면서 이듬해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 두 분의 사랑 이야기가 우리 국내에는 비엔나 연사로 회자되면서 아 이분들이 비엔나 커피를 마시면서 연애를 사랑을 나눴을까 하는 것 때문에 훨씬 더 관심을 많이 받게 됐고 1973년에는 호텔 광고에 이렇게 나와요. 비엔나 커피를 아십니까? 그 고급스러운 호텔에서 비엔나 커피를 판단 말이야? 하니까 비엔나 커피가 비싸고 고급스러워지는 것이죠. 근데 이걸 아인슈페너라고 얘기하게 되면은 너무너무나 발음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비엔나 커피라고 불리게 됐고 대통령이 사랑한 커피, 호텔에서 하는 커피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얼마나 비싸게 팔렸는지 1970년대에 커피값이 보통 130원 정도가 됐는데 이거를 비엔나 커피라고 해놓으면 무려 300원이나 받는 거죠. 그래서 영업정지를 당하는 곳도 많았다. 그리고 비엔나 커피는 사치성 품목으로 지정돼가지고 단속도 많이 받았어요. 커피가 사치품이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아인슈페너 커피를 비엔나 커피라고 말하는 것이 좀 민망한 일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비엔나 커피라는 용어를 사실 우리만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일본도 1940년대 말부터 여러 카페에서 비엔나 커피라는 이름으로 커피를 판매했습니다. 호주에서도 1970년대 식사를 한 다음에 후식으로 크림을 얹은 커피를 즐겼는데 이때도 그 사람들끼리는 비엔나 커피라고 불렸다는 기록들이 여럿 있습니다. 더욱더 중요한 건 오스트리아 언론 매체도 비엔나 커피라는 얘기를 해요. 이게 2016년에 보도를 한 거 보면 비엔나 커피 하우스에서 발견되는 커피 메뉴 중에 하나는 아인슈페너, 또 다른 하나는 비엔나 커피 중에 피아커라는 식으로 소개하는 그런 기사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도 비엔나 커피를 이야기하죠. 참고로 피아커는 네 마리가 끄는 마차예요. 빠르죠. 빠르니까 입이 더 경쾌하죠. 따라서 크림을 넣되 아인슈페너보다는 지방이 좀 덜한 것,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됩니다. 자, 비엔나 커피라고 부르지 않고 자기네 것처럼 부르는 그런 용어도 있어요. 바로 이탈리아의 카페 콤파냐입니다. 에스프레소에 휘핑 크림을 올리는 것인데요. 이제 비엔나 커피와 다른 점은 그 베이스가 되는 것이 에스프레소라는 거죠. 아인슈페너는 본래 그 바탕이 되는 것이 재즈백 커피였습니다. 그러니 사실은 이탈리아의 카페 콤파냐는 24세기에 발명이 되는 거죠. 여기서 코는 무엇무엇을 넣다라는 뜻이고 빠냐는 크림이니까 에스프레소에 크림을 넣은 커피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에서부터 파생된 메뉴들이 사실 헤아릴 수 없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모두 그 기본은 크림을 넣는다는 의미에서 비엔나 커피를 공동조상으로 갖게 되는 것이죠. 우유의 지방 함량을 높이면 생크림이 되고 이거를 체로 저어서 그 사이사이에다가 공기를 불어넣으면 일정한 모양을 유지할 수 있는 휘핑크림이 되는 것입니다. 크림은 우유보다 맛이 훨씬 더 농밀하고요. 휘핑크림은 입에 닿는 질감이 부드러우면서도 우유보다 진한 고소함을 주고 모양도 좀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통상 우유만 넣는 카푸치노, 카페모카, 아일리시 커피, 라떼 마키아토, 캐러멜 마키아토에 휘핑크림을 살짝 넣어서 질감이나 향미, 또 농밀함을 갖다가 좀 드높이는 그런 메뉴들이 뭐 세계적으로 즐비합니다. 모두 비엔나 커피를 기본으로 해서 맛을 연출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크림과 우유가 들어가면 모두 비엔나 커피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카이저 멜린지라고 하는 메뉴는 오스트리아에서 유행하는 것인데요. 에스프레소와 휘핑크림에
계란 노른자를 섞은 것입니다. 또 바나나 스플릿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드립 커피에다가 우유와 휘핑크림을 넣고 캐러멜 소스를 넣는데 특이하게 바나나 향이 들어간 오일을 좀 넣죠. 역시 비엔나 커피의 성분들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들어볼까요? 체리베리, 과일이 들어간 거 아닙니다. 여기는 콜드브루 커피와 얼음 조각을 넣고 크랜베리와 체리향을 내는 오일을 살짝 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위에 휘핑크림을 얹죠. 비엔나 커피와 크게 다를 바가 없죠. 여기서는 시원함이 특징인데 휘핑크림이 신맛과 차가움이 연출되는 맛에 너무 자극적이지 말라고 이렇게 살살 달래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사실 커피와 크림이 들어가면 그 뿌리를 비엔나 커피다 라고 말하면서 이거 비엔나 커피네 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커피 문화에서는 선점이 중요합니다. 우리도 커피에 구수한 누룽지나 쌀가루를 섞어서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커피 메뉴의 영역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일각에서 일을 싫어하고 있어서 저는 그 성공 여부를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한국의 커피 메뉴가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K커피의 바람을 불러일으키기를 소망합니다. 고맙습니다.